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에 스튜디오까지 박수 소리가 안 들려요. 크게 한번 맞춰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인사해 드릴게요. 네, 우리 장선 씨. 네. 이쪽. 엄마. 인사를. 예. 아, 안녕하세요. 엄마에서 큰딸 김윤희 역할을 맡은 장서희입니다. 한 분 한 분 인사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기 있구나. 네. 저는 엄마에서 김영재 역할을 맡은 김석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령 역할을 맡은 홍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강재 역할을 맡은 이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세요, 계속 진행. 아, 그래요? 아니, 뭐 하시려고 그래요? 네,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자주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목소리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저는 이태성 씨는 제가 처음 뵀는데 나머지 분들 길 가다가 제가 혼자 훔쳐가서 가끔 봤거든요.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처음 봤는데 요즘 들어서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이태성 닮았다, 이태성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이제 보네요. 약간 닮은 것 같죠? 다 가세요. 짜증나니까. 우리끼리 하니까 가라고 짜증나니까. 대답 확실히 해줘야지.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 오신 이유는 또 어떤 이유로 오신 거죠? 억지로 나오신 건가요? 표정이 지금 빨리 가고 싶다고 내가 왜 이런 골방에 있어야 되냐 가고 싶고 이렇죠. 하지만 한 20분 정도는 저랑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시원한데요? 뭐. 네, 이거 좋아요. 근데 오늘 거기보다 엄마 드라마 엄마를 좀 약간 홍보를 할 수 네. 있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원래는 엄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엄마가 1회 방송이 됐잖아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솔직히 안 봤는데 오늘 아침까지 엄마가 실시간에 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반응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홍보를 하셔야 됩니까? 하셔야 됩니까? 그래도 홍보를 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아니요. 하셔야 됩니까? 본인들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엄마 홍보할 시간을 드릴 건데 네. 드리기 전에 미션이 있어요. 미션은 성공해야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냐? 맞죠? 미션이 있는데 미션이 뭔지 아세요? 들은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미션 알면 안 되잖아요. 미션은 전 알려드린 줄 알고 미션은 얼굴 몰아주기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얼굴 몰아주기. 네. 아세요? 우리 몰라요. 김석훈 씨는 뭐 이런 세상에 처음인 거 같아요. 그러면 설명해주세요. 우리 김수현 씨가 아신다고 하니까 얼굴 몰아주기는 뭔가? 얼굴 라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만 예쁜 척하고 옆에서는 나머지 다 이렇게 엉망인 거? 그렇죠. 한 명만 이게 멋있게 찍고 나머지 세 명은 막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하지 않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시에 하고 싶은 표정을 지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한 명만 얼굴 몰아주기로 성공을 한다면은 그게 되나? 아니, 세 번의 기회 드려요. 짜면 되지! 번, 네. 아니야, 짜면 안 돼요.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짜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하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딱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굴 몰아주기 성공했다!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이거를 나눠드리면서 제가 혼자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근데 만약 실패를 했다, 네 분이서 이거를 나눠주면서 엄마를 홍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세 번을 기회 준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짜면 안 돼요. 자, 이제 앞에만 보시고. 아, 이걸로 찍는 거예요? 네. 아, 이걸로 직접 찍는 거예요? 예. 얼굴 다 나오시게 하시고.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제가 합니다. 하나, 둘, 셋! 왜 누가 입고 있어? 네 명 다 얼굴에 찌그러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네 명 다 얼굴에 찌그러뜨렸어요. 잠깐만 뭐야? 다섯 명 다 했다는 건 뭐야? 나 가만히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그냥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됐어요. 됐어요. 아닌 것 같은데 누가 했어요? 나 이거 했어. 봐봐요. 확인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됐어. 확인하게. 진짜로? 됐어요. 오! 됐어요? 됐어? 오 진짜네. 네. 성공했어요. 봐봐요.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 자, 이거 확인해 드려야 될까? 와, 큰일 났네. 이거 나 혼자 어떻게 다 하지? 여러분들 다 가시면 안 돼요. 내가 나 혼자 홍보해야 되는데. 한 10명 만나고 다 가면 안 돼요. 나 이거 언제 해? 가요! 저거 더 재밌는 거 하니까 가라고! 됐죠? 와. 아, 신기하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재밌다. 네, 봤어요. 예. 고맙습니다. 센스 있다. 센스 있어. 센스 있으시네. 왜 혼자만 이렇게 이쁜 척 했어요? 나머지 분들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네. 확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로 약속대로 좋은지 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벌칙은 벌칙이니까 혼자 나눠주시고 홍보는 해요. 우리는 여기서 하시는 걸로. 네, 여기서. 아, 알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홍보를 할 테니까 홍보를 할 수 있게 네. 음료수 병에 네. 스티커만 붙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남아서 혼자 다 나눠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실패할 생각으로 우리가 한 거예요. 이번에다가 그 엄마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를 바랬었는데 네. 제가 하게 생겼으니까 이것만 한번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다 나눠드릴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다 받아가세요. 예? 네? 대답이 없으셔요. 아, 네. 안 받아가세요. 오로라미신데 오로라미신 네. 이거를 이건 먹어보고 싶었다고. 붙이시면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붙이시면서. 근데 안 붙인 거 먹자 우린. 그래요. 안 붙인 거. 너무 이게 붙이시기만 하는데 네. 어저께 첫 방송에 나갔잖아요. 네. 방송에 나가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실시간이 떠있나요 엄마? 재밌으니까. 네. 지금까지 떠있어요? 네. 지금 떠 있어요? 촬영하다가 지금까지 떠있대요. 저는 아침까지 떠있는 걸 봤거든요. 저도 아침에 떠있는 거 보고 왔어요. 어저께 자기 전에도 봤는데 엄마가 2위였어요. 네. 1위가 도끼고. 그래서 도끼 엄마가 그래서 도끼 엄마가 무슨 일 있나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드라마 이름이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좋은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아요. 저희 첫 방송인데 시청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네네네. 50부작인데 네. 50%까지 시청률이 더 이걸 올라갈 것 같아요. 다 붙여야 되나? 네. 힘들죠. 지금 이 순간 솔직히. 누구 저요? 네. 저 솔직히 집에 가고 싶죠. 그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얼굴에 써 있어. 힘들다고. 근데 사람 사는 게 다 힘든 거야. 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아 가만 기다려. 힘들긴 힘든데 궁금한 건 있어서. 아 그럼 궁금한 거를 얘기 먼저 하세요. 형은 먼저 가면 안 돼요? 근데 힘들어 보여. 아니 적응하고 이런 게. 나 여기서 40분 동안 그게 답답한 데서. 공부 약간 있거든요. 물어봐. 네. 근데 뭐라고 물어보려고 할까요? 이제 엄마가 지금 어저께 첫 방송에 나갔잖아요. 네. 첫 방송 시청률이 몇 분으로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엄마야 알아요. 15.4. 15.4? 네. 그럼 앞으로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요. 몇 프로까지 나왔으면 고맙습니다. 그래. 이런 거 좀 사진 찍어가지고 기사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뭔 소리 하세요. 기자분들 안 오세요 여기는. 왜요? 왜 안 오는지 알아요? 네. 내가 있기 때문에 안 오는데. 오셨나? 계시나? 뭐 아 계신데 많이 찍고 계시네. 다시 한번 보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요 주는 근데 이렇게 천천히 줘도 기사 안 나요. 내가 그렇게 이슈가 안 되는 얼굴이라. 네. 이제 될 거예요. 러브 러브 썸 탄다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마셔. 아 힘들어 보여.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휴일 날인데 오늘 또.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러니까 배우 할 걸 그랬어요. 배우 얼굴로서는 저 어떤가요? 여기 질문들 여기 형님하고 네. 인터뷰하는 거 많은데 이거 안 하고 그냥 형님이 나 사는 거 좀 얘기 좀 해. 아니 그래. 네. 아니 근데 그게 네. 배우가 또 다 개성도 있고 그러니까 뭐 멜로만 하고 또 이런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다고 이거. 여기 보세요 지금 나한테 계속 뭐 시키잖아 배우분들과 채팅창 좀 읽어주세요. 채팅창 안 보여 글씨는 없죠? 여기 있어요. 아 그럼 배터리가 없어요. 노후 배터리야. 나오지도 않는데 나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된다고.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내야 된다고. 형. 김석훈 씨 진짜 훈남. 저거. 아 저게. 아니 이게 나갔어. 홍수현 씨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형. 그만 시키. 엄마도 흥해라. 아 인터넷도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채팅창이 지금. 장서희님 결혼 언제 하세요? 그거 물어보자. 그거? 시집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은 얼른 시집 보내주십시오. 그 그러면은 혼자 계속해서 눈이 좋으신 것 같으니까 세계미녀 장서희 세계미녀 누구야? 음료도 갖다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읽고 나서요 이 글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요 이분 선물 드리고 싶다고 얘기해요. 아 진짜? 얘기하면, 진짜? 여기 있는 선물이 많기 세계 때문에 세계 배우 장서희 선물 드릴게요. 지금까지 다 읽어드린 분들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여신이래요 저보고. 감사합니다. 우주 여신 우주 여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가 월드스타 장서희 우리 이태성님에게도 한마디. 태성 해. 오빠 목소리 듣고 싶대요. 목소리. 그럼 태성 네. 오빠 목소리.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나 열심히 한다 정말.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어요? 나 너무 열심히 하네. 개인기요? 네. 뭐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니까 뭐 노래 같은 거나 뭐 한 소절 요즘 좀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 있으면 한 소절 좀 불러주세요. 박수 부탁합니다. 모창할 수 있어요. 모창. 모창할 수 있어요? 네. 어떤 거요? 모창 한번 보여요. 모창. 박효신. 박효신. 박효신 모창! 박효신 모창! 우리 형님 이거 다 붙이고 가셔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열심히 붙이고 있잖아요. 나 이거 안 붙이고 가면은 내가 남아서 다 붙여야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힘들까 봐. 내가 같이 붙여줬는데 모창하고 모창 먼저 이태석 씨 모창.
박효신 씨의 모창 네. 가겠습니다. 얼굴 가리고 들으실래요? 아니요. 뭐, 아니 네? 얼굴이 아니, 우리가 보기가 좋아요. 네. 네. 태성이도 어느새 깨어진 땅꿈이 진 박효신 가요? 아닌가요? 아, 맞아. 맞춰. 똑같아요? 똑같으면 박수! 아, 절반 정도 박수 쳤기 때문에 똑같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아예 없어요. 너무 이것만 붙인 거잖아요. 일을 해야 돼. 근데 이거 아예. 형도 뭔가 좀 뽑아내야 돼. 집어내. 아, 붙였구나. 붙이잖아 이거. 형 뭔가 뽑아내야 돼. 형 하나 걸려. 이제까지 개인기 해본 적 없어 방송에서? 없어. 이거 생방. 아니 없는데. 집에서 TV를 이렇게 딱 보면서 아 나 저거 한번 내가 한번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거 없었다고요? 아 알았어요. 극중 역할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래 그런 거 오피셜한 거 하자고. 네, 그렇죠. 뭐 오피셜한 거. 저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런 말 쓰지 말고요. 이 대본대로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본만 준비해 오셨어요. 대본은 뭔지 알아요? 이제 사은품 가져오셨잖아요. 드리려고 그거 소개를 하는 건데 먼저 극중 역할 한번 들어보게. 진행자님 예. 스타 네. 애장품 수서 넘어가신 됩니다. 왜요? 시간이 없어. 네, 시간이 없어. 네. 네, 형이 자꾸 저랑 힘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설교해주고 막 이러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잖아요. 그 스타 애장품 이것도 나눠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 가져가요. 애장품 설명하면서. 그럼 애장품 설명할게요. 네. 그래. 극중 설명은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엄마 치면은요. 거기 등장인물에 대해서 다 나와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 어저께 방송 나갔는데 아직까지 실시간 1위에 있으니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가져오신 애장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나 좀 해줘. 그만. 네. 이제 두 분이 이제 맞으세요. 우리 연장자분들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두 분이 많이 묻혔어 나. 오늘 애장품 어떤 거 보셨나요? 아 저요 이거 애장품 이거 정말 제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향수인데 이 향수가요 되게 귀한 향수예요.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본인이 직접 쓰시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거 딱 두 개 사갖고 와가지고요. 네. 그래서 딱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거 선물 드려 가져왔거든요. 진짜로? 네. 그럼 이건 새 건 거예요? 이거 새 거죠 당연히. 사인까지 해주신 거예요? 사인도 했어요. 이렇게 사인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이거 가지고 싶은 분들은 엄마로 이행시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고 올려주셔야 돼요. 인터넷에다가 올려주셔야 됩니다. 엄마로 이행시 요것도 갖고 싶다고 하면 이거 드립니다. 예, 엄마로. 우리는 그러면은 장서희 씨 애장품이었고요. 우리 김석훈 네네. 씨 애장품. 제가 이거 전 부채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에서도 파는 거 아니야? 여기 올리브영에서! 아니, 올리브영에서 인사... 그럼 이 부채 어떤 부채인지 있다 설명 들어볼게요. 인사동에서 산 거예요. 잠깐만. 어떤 부채인지 있다 설명 들어볼게요. 올여름에 이제 제가 이제 촬영 이거 한 달 정도 했는데 계속 하면서 또 제가 요 촬영 엄마 촬영 전에도 뭘 촬영을 했어요 여름 내내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하던 건데 사실 아까운 건데 여름도 이제 많이 지나고 많이 아까우세요? 네 좀 가지세요. 고모 아니 장난이고 이게 대기하실 때 쓰시던 거죠? 촬영할 때 계속 이렇게 우리 더우니까 그 방송에 노출된 적은 있나요 이 부채가? 그러면 안 되지 스펙인가? 아, 그러면은 요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기억은 안 나죠 이게 작년에 샀는데 만 원 이상은 안 되죠? 아마 만 원 넘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러면은 선물 이거 요거는 근데 기가 막혀 내 선물 나 넘어가기 전에 네. 나 형한테 뭐 하나 해보고 싶은데 엄마로 이행시! 엄의 끝? 막 하면 돼요? 아 이런 것도 잘 안 된다고 자 일단 재미없어 상관없어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재미없어 상관없어 자 됐어 나한테 해보세요 나한테 내가 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해보세요 대신 하지마 자 부채는 다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채 갖고 싶은 분 소리 질러주세요 아 요것도 맞네 있잖아. 그럼 요것도 이행시 올려주신 분 중에서 이거 또 투표가 아니라 또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세 번째 상품 만나고 다녀요 우리. 네, 세 번째 상품은 제 아 이거 상 재밌다네 이거 인기 많을 것 명품 같아 가방이요? 네. 아니, 명품 가방이요? 이거 내가 갖고 싶은데 뭐예요? 가방 오 자 여기 20대 아가씨들도 드실 수 있고요 또 30대 주부님들 또
50대 어머님들도 들을 수 있는 가방인데요. 엄마 빨리 많이 응모해 주시면은 응모 되신 분께 이걸 드릴게요. 근데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상품인지 알고 싶어요. 딱히 사연은 없어요. 그냥 예, 저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드시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집에 예쁘게 모셔놓은 거 갖고 온 겁니다. 그래요? 이게 좀 고급인가요? 좀 비싼 건가요? 고급이잖아요. 보시면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들었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이거를 진짜 한번 들고 들어만 봤어요. 알겠습니다. 써본 적은 없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이만큼 네.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홍수연 씨는 부자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착하신데 극중 역할도 이렇게 착한 역할인가요? 극중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엄청 착하죠. 그리고 뭐 설명하기가 너무 솔직해가지고요. 많이 계산하는 성격이에요. 많이 계산해요. 이게 둘이 커플이신 거죠? 극중에서는. 네, 네, 네. 그 실제로는 어때요? 두 분의 사이가? 어때요, 오빠? 우리 둘이요? 이번 작품에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서로의 케미가? 케미가 좋다고 막 인터넷에 지금 불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괜찮으세요? 말로 해야 되나? 괜찮으세요? 불 붙었어요, 지금.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홍수연 씨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남자 두 명 있는데 한 명을 선택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세 명 있다고 그래요? 아니, 두 명. 아, 두 명 이렇게? 아니, 나 말고. 용돈 주는 박희순. 내 지갑에 손대는 김석훈. 아,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사람이? 고민 안 해! 바로 김석훈 못 나오는 거 보니까 고민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혼자 살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너무나 좋은 선물 고맙습니다. 네. 엄마 이행시를 또 멋지게 지어주신 분에게 이것도 가방 드리니까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 애장품. 네. 저는 야구공. 네, 가져가세요. 나중에 하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일단 들어볼게요. 일단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사연인지. 예. 캐릭터, 강재란 캐릭터가 극중에서 야구선수였어요. 저도 야구선수였거든요. 네. 저희 플레이보이즈라는 야구단에서 시합할 때 쓰는 시합 야구공. 거기다가 이제 사인을. 네. 본인 사인만 하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야구공의 사인. 그 야구공 직접 사신 건가요? 아니 야구장에서 주워 오신 건가요? 저희 시합할 때 쓰는 야구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구공을 직접 개인 구매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우리 이태성 씨의 그 애장품은 네. 영원! 영원! 정성이 들어가 있는 영원! 어쨌든 사인볼을 받고 싶은 분들은 또 엄마로 또 이행시를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엄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작가들이 막 쓰고 있어요. 궁금한 것들을 막 쓰고 제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자, 장서희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엄마 팀의 팀워크는 어떤 것 같냐고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사실 그러니까 이 드라마 통해서 이렇게 다 처음 만났거든요. 네. 같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고 유쾌하고 그리고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렇게 엄마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가족 같은 그런 게. 그래요? 네. 거기 제가 들어갈 자리 없는데요. 저는 그 여기 딱 박스 안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대사 없는 거 같이 뒤에 지나가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장편이니까 아무래도 네.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형님 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좀 피곤하시냐고. 예. 피곤하세요? 이상준 네. 오빠 피곤해요? 나 지금 말을 한 시간 동안 안 쉬고 있어요. 힘들죠. 형이 좀 진행 좀 해줘. 형이 자 그 일이 시청자들이 궁금한 거 솔직히 제가 하는 거보다 형님이 더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씩 해주세요, 형님. 제가요? 한 분 한 분한테 MC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어떤 것 같아요? 엄마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 힘드니까 나도 좀 쉬게. 서희 언니 원피스 너무 이쁘시대요? 예. 김석훈 씨. 원피스 김석훈 씨 유부남이라고. 아니 청각입니다. 그래요? 네. 저랑 똑같이 결혼 못했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MC가 돼서 두 분에게 드라마에 대한 질문 하나 시켜주세요. 댓글 읽고 대답해달. 김석훈 씨 혼남이다. 혼남이다. 감사합니다. 태성 오빠 핑크 팬더 같아요. 그래요? 오늘 의상이 아주 되게 소화하기 힘든 색깔이었는데 아주 독특하고. 둘이 얘기가 약간 서먹서먹한 핑크 것 같은데 보이. 아직 많이 안 친한 것 같은데 맞죠? 석훈이 형. 네? 둘이 많이 아직 안 친한 것 같은데. 아니죠. 인터넷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아 진짜로? 네. MBC에서 하는 거죠? 몇 시에 하는 거죠? 주말 8시 45분. 8시 45분. 8시 45분이래요. 저 그때 친구들이랑 술 먹어야 돼가지고. 어머. 괜찮아. 그럴 나이야. 그럴 나이. 장난이고. 15%가 지금 나왔어요. 첫 방에. 네. 15.4. 15.4% 네. 나왔습니다. 우리 누님. 이거 되게 몇 프로까지 예상하십니까? 욕심. 그냥 계속 올라가야죠. 뭐. 그래서 욕심. 욕심? 요새 최고 높은 게 몇 프로죠? 요즘 코미디 빅리그가 3%. 3%. 네, 그
그게 최고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거밖에 안 봐서 그게 최고 높은 건 3%에서 저도 길거리 돌아다니면 다 알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3%만 나와도 이 정도구나 그랬는데 지금 15% 나온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첫방이 5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방이 우리 첫방이 0.8%인가 그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 끌어올렸는데 15%면 앞으로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드라마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 15% 나왔다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2%까지 떨어지는 드라마도 봤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지금 느낌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까지 이게 제가 보니까 네. 이제 첫방 시청률이 잘 나온 거죠, 15%면.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드라마를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오늘 방송은 2회인데 저희 지금 7-8회 찍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야기가 점점 이렇게 상승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15%보다 일단 내려가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의 어떤 추측이고 그게 확신이기도 해요. 몇 회죠? 이게 총? 총 50회죠. 50회? 네. 와. 그럼 50회 동안 추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뭐 1회만 나오나 안 나오나? 저는 그게 부러워서 아. 50회 동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와. 글쎄 그런 힘든 시기를 다 거쳐내야 된다니까. 많이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이 요거 해외를 통해서 네. 이제 아주 뭐 좋아지길. 해외를 통해서요? 이거 네. 좀 한 2주 뒤면 이거 박스 없어져요. 여기 이게 잘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30% 이상 되면은 공약을 하나 하라고 하는데 30% 이상 될 것 같아요? 이게 30%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제 뭐 저희 7-8회 찍고 있는데 한 10회 넘어가면 또 20회 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게 내려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탄력이 받은 어떤 시청률이 쉽사리 내려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동생이 누구죠? 제. 제가 제. 그죠? 네. 제 동생인데 그러면은 다 같이 하는 거 아니고 혼자만 네. 30%가 넘었다. 혼자만 네. 하는 공략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형 나들은 좀 힘들어. 10% 공략 좀 지키기 좀 힘들어. 뭐가 있을까요? 센 거? 30%가 넘으면 우리가 100분 토론에 한번 나가는 걸로. 사망 토론. 내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거 말하는 거죠? 사망 토론. 사망 토론. 아 그래? 100분 토론은 뭐예요? 100분 토론 MBC. 100분 MBC 거? 아 그거 맞아. 100분 토론에 나가는 거예요? 네. 100분 토론의 주제는 뭐예요? 근데 시청률과 어떤 TV 드라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초대해 주셔야지. 아, 근데 그럼 너무 안 되는 거니까. 너무 그건 안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거라 해야지. 아 혼자. 안 되는 거를 그 얘기해요. 뭐할 거야? 혼자 할 수 있는 거. 뭐가 좋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그럼 올려주세요. 만약에 올려주세요. 30%가 넘었을 때 우리 이태성 씨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네. 얘기를 해주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것 중에 우리 이태성 씨가 선택하세요. 마음에 드는 거 예, 선택하십시오. 이태성 씨 왠지 춤도 잘 출 것 같아요. 프리허그. 프리허그. 네, 프리허그 좋네요. 프리허그. 네. 어디서 프리허그를 또 얘기해주세요. 어디서 할까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저 몇 명이 안 되는 데서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사화가 안 되면은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좀 기자님 계시면은 이거를 기사화 시키세요. 크게 기사화 시키세요. 이태성 엄마 30% 넘으면은 빨개 먹고 프리허그. 아니 그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 그래서 아 프리허그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어디서 하는지 또 상암. 네 상암 MBC 앞에서. 상암 MBC 앞에서 30% 넘으면 프리허그 한다. 네. 요거 약속 지켜야 된다. 여기 한 150명이 채팅방에 들어왔어요. 네. 150명이면은. 오 이거 할 정도는 아니고 에이 이거 할 정도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저께가 첫방이었는데 이것도 어제는 100명 들어왔거든요. 제가 한 것도 150명 그러니까. 꼭 벗어요. 예? 네? 꼭 벗어요. 벗는 거는 제가 옆에서 하겠습니다. 벗고 제가 옆에서 있고 이제는 뿌리형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댓글에 엄마 흥해라 올려주신 분들에게 IMBC 콘텐츠 카드 쏘겠습니다. 예, 네. IMBC 콘텐츠 카드 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질문할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는데 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고생하셨어요. 한 마디씩 아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뭐. 뭐 엄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추석 명절 돌아오잖아요.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저희 방송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추석 때도 오늘 촬영하고 계시겠네요. 그럼 추석 때도. 우리 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쉬는데. 추석 때는 쉬지만은 그 전에 막 몰아찍죠. 그러니까 몰아찍고 네. 추석 때는 쉬지만 50회 출연료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출연료를 부탁해요. 너무 돈 좋아한다. 장난한 거예요. 우리 김소피 씨. 네. 네. 그 저희가 내년 50부작이니까 6개월 해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엄마 사랑해 주시고요. 주말에 뭐 일찍 댁에 들어가신 분들은 꼭 텔레비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2월까지 한 거. 그렇죠. 그 2016년까지 계속 출연.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부러웠어. 많이 부러워서 이제. 네. 또 마지막 계속 한 마디.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나에게 엄마는? 아 정말 제가 어제 방송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뭐 제가 촬영한 드라마면서도 그런 찡한 어떤 엄마만의 엄마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전 세계인 뭐 우리나라 사람들 맞잖아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뭐 어떤 눈물 나는 신도 좀 많이 그럴까요?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도 방송을 안 봤는데 괜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송을 보고 싶어지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니 근데 오늘 저희 오는 거 아셨으면은 방송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요? 상조님이요. 저 그때 뉴스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어. 뉴스 끝나고 하는데 다른 방송 뉴스 아 뉴스 매니아구나. 어제 지식이 좀 많아 보여. 아, 지식 없습니다. 네, 머리가 지식 없습니다. 머리 큰 사람이 저 든 게 많다. 아니 체지방인데요. 엄마 볼게요 꼭. 엄마 오늘 가서 네. 다운받아서 보겠습니다. 네네네. 800원인가요? 7,000원인가요? 아 본방사수만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뭐예요? 네. 엄마 토요일 일요일 8시 45분 MBC에서 하니까요. 시청 계속 많이 해주시고요. 또 고급진 길바닥 모바일 방송 헤어 TV도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문해드릴게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 둘, 셋. 난 아니에요? 아, 예, 예,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냥 부채 갖고 가요. 자기 일 거라고 생각했나 봐. 자, 일단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저희가 엄마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가슴 따뜻한 그런 추운 겨울에도 마음 따뜻한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촬영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태성 씨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네. 엄마란? 나에게 엄마란? 나에게 엄마란? 아 글쎄요. 엄마라는 존재는 되게 이름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원래 어머니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엄마라고 부르다 보니까 엄마라는 이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전국에 계신 많은 엄마 여러분들 엄마라는 이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화이팅! 화이팅!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 장서희 씨도 엄마라는 거를 혼자 속으로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서희 씨, 엄마란? 아유, 너무 이태성 씨가 좋은 얘기 해줘서 좀 이렇게 찡했는데 진짜 엄마는 정말 딱 엄마 이런 단어만 들어도 왠지 따뜻해지잖아요, 마음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엄마들 힘내시고 그리고 저희 드라마 보면서 그리고 또 저희는 이렇게 신세대서부터 9세대까지 다 같이 볼 수 있는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가족끼리 많이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홍수현 씨에게는 내가 이상형 물어봤다고 엄마를 물어봐달래요. 자, 홍수현 씨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홍수현 씨의 이상형은? 엄마 사랑해요. 아니, 이상형. 엄마 사랑한다. 알겠습니다. 엄마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엄마란 이름만 들어도 왠지 용돈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웃어줘야 돼요. 안 웃어주면 제가 이상한 사람 돼서. 알겠습니다. 나 많이 힘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네 분이서 밖으로 이제 나가시면서 잠깐의 이제 포토 타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진기 다 꺼내셔서 포토 타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중해서 여러분들 많이 찍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30% 이상 되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나가는 역할 있으면 아, 걔 있어, 걔 있어. 요거 감독님 꼭 얘기해 주고. 알겠습니다. 예, 형 믿겠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했어요. 예, 촬영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 다음에 봐도 따뜻하게 봐주시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갑니다. 형님 오른쪽 발 자, 하나 둘 셋.